안녕하세요. 마토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루틴이 있는데요. 게임장에 들어가게 되면 오버그립을 교체하는 것이 그 루틴 중 하나입니다. 그 루틴에 대해서는 얘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오버그립을 어떻게 감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오버그립의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부위만 있는 오버그립을 어떻게 감느냐? 처음에 살짝 당겨서 감습니다. 이게 살짝 당겨서 감는 이유는 이곳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당겨서 감습니다. 살짝 당겨서 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 그립이라고 하죠. 그 리플레이스먼트 그립 여기 결에 맞춰서 감습니다. 여기 경사진 부분을 지나오고 나면 당기는 힘은 거의 주지 않고 그냥 감는 그냥 살짝 엄지손가락 걸쳐서 감는 느낌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감고 나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요. 남는 부분은 저는 접어서 테이프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쁘게 감겨진 것 같나요? 저는 보통 시작 지점을 이곳에서 시작해서
거의 일정하게 감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라켓을 잡았을 때 손에 닿는 이 느낌을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좀 감고 나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올라오는 여기 이 러프한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플랫하게 감으려고도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고요.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립인데도 잡았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남죠. 손이 좀 작은 편이라 이게 손에 조금 더 착감기게 하기 위해서 안에 리플레이스먼트 그립도 가죽 그립으로 썼고 오버 그립도 웬만하면 두꺼워지지 않도록 감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당겨버리게 되면 이 그립의 쫀쫀함이라던가 내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감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마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